아, 이쁘게 담으려고 그랬는데 망했다. 낮았군요.
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심으로 엊그제 만들어 놓은 케일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. 케일 올리브에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서 그냥 정양파하고 토마토하고 드레싱은 레몬즙에 올리브유, 그 다음에 뭐였지? 아, 디종 머스타드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. 약간 살사 소스처럼 굉장히 상콤하고요. 양파하고 토마토가 진짜 잘 어울려요. 어제 살 빼려고 김밥을 이제 오트밀 섞은 밥으로 김밥을 만들었는데 거의 한 냄비? 한 냄비는 아니고 한 냄비 거의 냄비 한 냄비 한 거 밥 반 이상 김밥 말아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라면도 먹어서 오늘 점심은 정말 샐러드만. 어떤 3년 전 어느 날 여러분들은 블로그로 사람들을 모아서 포르투갈의 작은 민박집을 열고 있어요. 같이 감자하고 버섯을 먼저 오랫동안 볶아줄 거예요. 야채 커리 만들 때는 야채를 오래 기름에 볶아야지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야채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볶아줍니다. 지금은 버섯전하고 아니다. 버섯 튀김하고 배추전을 할 배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전분
거예요.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한국 납작당면 이렇게 두꺼운 거 사서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을 건데 거기에 곱창을 곁들일. 당면이 너무 많으면 맛 없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줄. 이제 재료 야채 손질은 완료했고요. 바로 곱창을 먼저 볶아줄게요. 잘 만들었네? 집에 있는 재료로. 엄마한테? 잘 먹겠습니다. 치즈 같다. 맨 마지막에 없지. 그니까. 바보야. 안 익었어, 나도? 묻어놓고 나중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뜻하게 무생채 비빔밥이랑 된장찌개를 해 먹을 거예요. 우선 오트밀하고 쌀 넣어서 밥을 냄비밥을 줬고요. 멸치로 육수를 내줄게요.
무슨 엄청 고소하게 냄새난다. 엄청 맛있어. 실패다.